오늘 이슈는 소방관의 눈, 푸듀 조작 확인, 옷 색상 심리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동대문 제1평화시장의 화재는 잔불 진화가 어려워서 23시간 만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이 시야를 확보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잔불 여부 파악, 구조자 위치, 소방관의 안전까지 이 눈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요 연기 때문에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한 소방관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발명을 해버렸대요. 깜깜한 화재 현장 속에서 이 카메라가 소방관의 눈을 대신하는 건데요. 기존에도 열화상 카메라는 있었지만 워낙에 비싸서 보급률도 낮았고요. 한 손에 들고 구조활동까지 하기에는 몸쓰기가 영 불편했거든요. 이그니스는 기존 열화상 카메라보다 무게도 가벼워지고 손이 자유로워져서 활동성까지 높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명이 가능했지 싶었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기술력이 합쳐진 삼성 투머러우 솔루션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래요. 발명한 이듬해에는 소방의 날을 맞아서 전국 소방사의 천대, 올해에는 베트남에 기부하는 등 계속된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써본 소방관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방관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기술력이 합쳐져서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색깔 옷을 입으시나요? 자주 입는 옷 색깔만 봐도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거든요. 영국의 심리학자인 허니 제임스가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해봤더니 직장인 대부분이 출근할 때 본인의 감정을 반영해서 옷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먼저 검은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화가 난 상태의 확률이 높았고요. 반대로 현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노란색을 택하는 편이라고 해요. 또 자신감에 가득 차 있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빨간색, 마음이 평온할 때는 파란색, 피곤할 때는 회색 옷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렇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제임스 박사는 짐이나 차, 손톱 매니큐어 색깔까지도 자신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초록색은 지적인 사람, 파란색은 믿음직한 사람, 흰색은 모범적인 사람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었고요. 검은색은 보수적이면서도 세련된 교양 넘치는 이미지, 노란색은 밝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이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블랙 앤 화이트를 입어봤는데 좀 교양이 넘쳐 보이고 모범적으로 보이나요? 경찰이 어제 프로듀스 X101의 소속 연습생을 출연시킨 연예 기획사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작사와 소속사가 유착해서 탈락군이던 일부 연습생이 데뷔조에 포함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에요. 시청자들도 마지막 생방송에서 유력한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선발되자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왔죠. 경찰은 지난 7월부터 E&M과 투표 원본 데이터 보관 업체를 수사해왔는데요. 제작진과 소속사 사이에 금전이 오갔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의 이전 시즌뿐 아니라 엠넷에서 제작한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에 대해서도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조작으로 최종 연습생들의 운명이 바뀐 거라면 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준비 잘 하시고요. 우산도 꼭꼭 챙겨 다니세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